악기는 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또 하나의 나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마음 누구한테 표현하시나요? 이야, 장난 아니네요. 악기는 야, 내 마음을 표현해주는 또 하나의 나다. 야, 16년 동안 명언만 연습해오신 우리 황명원 선생님의 인트로를 바로 발라버리는. 네. 이래서 사람이 조기 교육이 필요한 거 그래. 이게 바로 기타를 치기 위해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 했다는 그러니까. 네, 떡잎부터 다른 그러니까. 네, 우리 성화 씨의 또 인트로가 아니었나. 대단한데요. 근데 이런 인트로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그렇잖아요. 악기는 또 하나의 나를 표현해 다시 뭐라고? 잠깐만. 이 정도야. 네, 우리가 이래요. 제 마음을 표현해 주는 또 하나의 나다. 내 마음 표현해 주는 또 하나의 나다. 근데 이런 거를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악기로 마음을 표현을 했었던 수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그렇죠. 네, 인트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 보통 그런 마음을 느끼셨는지 보통 곡 쓸 때? 곡 쓸 때? 네, 곡 쓸 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느끼는 감정들을 이제 곡으로서 기타를 통해서 표출하는 거니까 네, 그런 그렇구나.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악기를 상당히 여러 대를 보유하고 계시죠. 네, 네. 네. 그 모든 악기 하나 하나마다 전부 다 또 하나의 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동일한 애정을 갖고 아, 계신지.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악기가 많은 경우에는 네.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네. 혹시 이름 붙여준 기타 있나요? 이름 같은 건 붙이지 않았어요. 이름 같은 거. 네. 오글거리는 것이 있다. 그런 건 난 하지 않아. 또 하나의 나지만 이름은 붙이지 않는다. 그렇지. 너도 정성아, 너도 정성아, 너도 정성아. 다중분신술 같은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내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아주 뭔가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인트로였어요. 네. 인트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거 명음 씨가 했으면은 뭐 하지 야 했을 텐데. 야 좋습니다. 네. 성화 씨가 바로 2화 만에 어쿠스틱 타임즈에 완전 적응해주셔서 그렇죠.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레이코드 J32CP 모델 리뷰를 해볼 건데 리뷰하기에 앞서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간단 인터뷰 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코드와 정성화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독일의 울리 베그스하우젠이라는 제 이제 옛날 스승이자 멘토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레이코드 엔도서 세요. 레이코드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알게 되고 이제 그분이 레이코드랑 이제 레이코드 기타를 받는 거를 제가 이제 레이코드를 좋아하니까 이제 제가 그 기타를 너무 치고 싶었어요. 근데 울리 아저씨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레이코드에서 엔도서를 받게 되고 또 네 거기서 커스텀 기타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네, 네 진행이 됐었습니다. 독일인 스승이자 멘토인 울리 아저씨가 울리 아저씨. 네, 사랑하는 제자를 엔도서로 꽂아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야 낙하산 제자를 그냥 너도 받아 딱 꽂아준 거죠. 네. 아 근데 네. 울리 그분한테 네. 아, 정말 선생님이라고 하고 같이 네. 연주도 하고 했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그 뭐지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해서 컨택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네네네. 대단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뭐 저희가 농담으로 꽂아줬다라고 하지만 그 꽂아준다라는 것도 예. 이걸 보고 정말 아티스트로서 그러니까, 엔도스먼트를 내 계약을 체결할 만큼의 그런 실력이 그렇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 사실 네. 엔도스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대단한 어떤 뭐 성화 씨의 그런 기타 실력이 좋은 브랜드들과의 그런 엔도스먼트의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울리 아저씨가 그냥 꽂아준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명호 씨 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질문 하나 네 궁금한 거 있어요. 그 11살, 10살, 11살 네. 때쯤 시작했잖아요. 이제 인생이 10년, 인생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 네. 지금 이제 기타 치신 지 이제 10년 네. 이제 기타의 전문가 되셨을 때 이게 분명히 하다가 보면은 그 슬럼프라는 게 올 수 있잖아요. 네. 네, 슬럼프가 올 것이고 그 뭐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치고 싶어 했다 하더라도 네, 네, 네.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어려운 게 있었을 것이고 네. 이게 만약에 정말 기타가 치기 싫어진다거나 이럴 때가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 손도 작고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곡도 많다 보니까 핑거스타일에 안 되는 곡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많이 짜증났던 것 같고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라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안 되니까 되게 좀 짜증났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진짜 될 대로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네, 될 때까지 그게 막 열심히 했던 되게 것막 같아요. 둔하구나. 막안 되면은 될 때까지 막 하고 막 네. 이러네요. 지금도 약간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승부욕도 엄청 파고드는 강하고 막될 때까지 하고 막 이런 거. 네. 근데 기타 치는 사람들이 원래 약간 예민하고 원래부터가 좀 이렇게 뭐랄까 하나가 될 때까지 하는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죠. 살이 안 찌는 것 같아. 요새 연습 적당히 하시나 봅니다. 연습을 열심히 해보려고. 아, 점점 이게 예민한 게 없어지죠. 이제 하다 보면 아 이거 안 되네. 아, 안될 나이가 됐나 봐. 이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야, 이제 이걸 저렇게 받아치네. 그죠? 테크닉이 막 듬성듬성 막 빵꾸가 와. 생기고 막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끝까지 연습을 했다. 그렇군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될 연습. 때까지 그걸 그냥 그냥 끝까지. 끝까지 네, 물고 늘어져서 슬럼프를 대단하네요. 정말 전공법으로 극복을 했다. 네, 이런 집념이 대단하네요. 말씀을 또 들려주셨는데 반평생 기타를 치신 거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렇죠. 대단합니다. 반평생, 반평생. 이제 더 이상 기타 신동이 아니에요. 7집 그렇죠. 앨범 내시고 반평생 기타 치신 중견 기타리스트 그렇죠. 정성화 옹 그렇지. 같이 늙어가는 네, 이제 처지죠. 같이 늙어가는 처지죠. 네, 그러니까. 같이 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J32CP 모델 가격 378만 원, 105cm 전장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J가 들어가잖아요. J가 이제 점보 바디예요. 아하, 네. 전복. AAA 유러피언 스프루스 탑에 인디언 로즈우드 AAA 네 바디가 적용이 되고 이건 좀 색깔이 좀 밝은 느낌의 이것도 로즈우드네요. 결이 네, 결 아주 좋고요. 색상이 네. 좀 밝습니다. 마호가니넥에 네, 지판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머신헤드 쉘러 M6 골드 에보니 버튼 샤프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드 위에 에보니 이렇게 에보니. 장착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예쁘네요, 넥이. 이쁘네요. 네, 앞쪽으로 넘어오면은 스프루스도 아주 새하얗게 올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44인치 너트너비에 650mm 스케일 길이 LR백스 앤썸 픽업 장착돼 있고 역시나 네, 로즈우드 이 특유의 도끼 헤드컷 빠세.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 검사. 네, 신체 검사 먼저 해보고 이제 완전 적응했어. 네, 바로 122 전보네요. 전보. 엄청 전보예요. 자, 그리고 여긴가요, 네. 그플에? 네, 맞아요. 네, 돌려주세요. 넥은 똑같네요. 76, 122에 전보니까 76입니다. 전보겠지. 자, 그리고 이제 성화 씨 2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 또 승리하시면은 이번에는 배스킨 라빈스 쿼터, 네, 쿼터가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좋습니다. 이제 살짝 감 오지 않나요? 네, 조금. 비슷하지. 요번엔 믿고 가겠어. 오케이.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무게 몇 대? 몇? 왔어. 비슷하게 와, 왔어. 왔어. 2018. 네, 이렇게 왔는데요. 조금 더 무겁다. 왜냐면 전보니까 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시각적인 무게가 있거든요. 우와! 와, 대박! 야! 10g 차이. 전 시간에는 20g 차이. 이번 시간에 10g 차이. 그럼 다음 시간에 퍼펙이란 소린데요. 오, 살아있네. 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이길 줄 몰랐는데. 네. 야, 10년 전 기타 신동에서 이제는 2017년 새로운 무게 신동으로. 네. 무게 신동으로. 네. 새로운 또 재능을 찾았어요. 이야, 이렇게까지 근소하게 맞출 줄 야, 몰랐네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10g 차이. 감을 잡았네요, 정말. 네, 사람이 벌써. 역시 예민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야,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알아본 게 얼만데, 지금. 그러니까, 야. 어우. 야, 2연패를 했네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둘이 같이 했는데. 그렇지. 편먹고 짜고 야, 쳤는데. 진짜. 와. 아, 그렇습니다. 네, 부상으로 또 하나가 쌓였습니다. 네. 네, 3연승을 할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사운드 피크요. 좋다. 좋아요. 난, 네. 좋다.
레이크가 확실히 색이 예쁘고 배음이 굉장히 풍성하네요. 네. 전보라고 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사운드 네. 오히려 다채로운 느낌이 납니다. 이쁘네요. 좋아요. 소리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핑거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야, 이게 같은 전보라도 에피폰 깁슨류의 전보라는 완전 괴가 다르죠? 왜 그래? 왜 그래, 여기서? 아유, 예. 정말 사운드 참 이쁘다. 보송보송하고 너무 예쁘네요. 좋아요. 성악운이 쳐서 그런가? 그런 거 예쁘게 치니까 저희 아저씨는 되게 막 시원시원하게 치시고 예. 잭 좀 주세요. 네. 자. 아이 참 명엄 씨가 기타 안 들고 리뷰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롭히고 싶지? 그러지 마. 아, 전보가 여기서 티가 나네요. 네. 소리가 사운드가 커요. 네, 좀 조절 좀 해 볼게요. 밑에도 좀 빼고. 미들도 많습니다. 요 정도 느낌 좋아요. 좋네요. 힘이고. 네, 좋아요. 핑거 들어볼게요. 미들이 꽤 있는데 듣기 싫은 미들이 아니고 소리 좋다. 네, 양질의 미들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좋다. 좋네. 이거는 기타에 감탄한 건가요? 성화 씨의 연주에 감탄한 건가요, 지금? 그러게. 예, 네, 약간 지금 옆에서 막 크으 막 이러는데 약간 예. 네. 제 그렇게 못생겼어요? 아. 해보자는 거지, 오늘. 네. 네. 좋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요거 어떤 곡 들려 주실 건가요? 이거는 제 또 같은 앨범에서 네네. 수록된 네, 캐칭 더 비트라는 제 작곡 캐칭 더 비트 네 캐칭 더 비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Catching the Beat. 네, 뭔가 그 삼박의 어떤 그 미묘한 그 또 재미난 그런 리듬을 또 활용한 연주곡이었는데요. 성화 씨 보통 곡 쓸 때, 네. 곡 쓸 때 뭔가 딱 떠오르면 그냥 후루룩 쓰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되게 막 메커니즘 막 생각하고 설계하고 막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스타일? 화성학이라던가 네. 뭐 아니면 플레이라던가 이런 거 곡마다 다른 것 같아요. 곡마다 네. 이게 술술 풀리는 곡은 그냥 술술 흘러가는 대로 쓰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곡이 있으면 좀 화성적으로 접근을 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곡마다 다르다. 네. 그럼 이 지금 캐칭 더 비트 이 곡은 설계를 해갖고 차곡차곡 쌓아나간 거야? 아니면 술술 풀린 거야? 술술 풀린 거야. 어쩐지 막 노래가 막 술술술 들리더라고요. 네, 듣기. 그렇군요. 역시 또 하나의 나야. 연주만 들어도 알겠습니다. 네. 친해지고 싶네. 네, 좋은 곡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청자 안주평 또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콜트 어쿠스틱 기타 얼스 에리 2 MD 토레파이드 그거 이제 구운 거죠. 토레파이드. 맞아. 네. 구운 거. 340하고요. 또 새로운 닉네임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 요즘 많이 등장해요. 네. 좋은데요. 네. 버즈비 적금 가입자 이렇게. 아, 그 버 작가님. 네, 그 적금. 그 적금이다. 네. 버즈비 적금 요새 가입하시느라 다들 댓글창에 그렇죠. 분주하시죠. 네, 저희가 연말에 한 번씩 이제 시청자상으로 선물 많이 보내드리는데 작년에 네. 저희가 선물을 좀 크게 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이게 거의 적금 수준이 아니냐.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1등한 사람은 거의 100만 원 거의 넘게 거의 100만 원짜리 상품 가져왔어요. 그 지금 상품이.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창에다 이제 적금을 가입하고 계신 건데 닉네임이 버즈비 적금 가입자가 나왔어요 지금. 요즘 어쿠스틱 기타 트렌드가 굽는 것 같네요. 마틴, 뭐 깁슨, 테일러 상판을 구워서 나온 라인들이 다 있답니다. 네, 제가 지금 아주 잘 익은 03년도 한국 공장 콜트 커스텀 라인 당시 150만 원대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딱 시기에 그 기타를 갖고 있어서 사운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레코딩했을 때 소리랑 유사하네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한줄평 옛날 콜트 한국 공장 시절 악기를 10년 이상 잘 익힌 소리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버즈비 적금 가입자님, 네, 적금 개통하신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가 듣기에는 지금 여태까지 들었던 그 뭐지 레이크우드 기타 중에서는 알맹이가 중음이 좀 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주 이게 핑거로 연주했을 때 그 알이 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리 알라리 레이크우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알라리 알라리 레이크우드. 네. 네. 중저음대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포인트였던 중고역대 전부가 아닐까. 그래서는 중고 전부 이렇게 되죠. 중고 전부. 중고 전부. 어감이 좀. 중고 전부. 네. 성화 씨는 또 색상으로. 색깔로. 네. 색깔로. 지난 시간은 주황색이었죠. 네,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색깔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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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초록색. 그린.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어떤 그 하이에서 그런 느껴지는 어떤 청명한 그런 느낌이 초록색과 인맥스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정말 이게 전본데 초록색이라는 그 색상의 그렇죠. 색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의 사운드 강한 뭐 빨간색 네. 뭐 이런 보라색 이런 게 나오고 남색 이런 거 근데 초록색 그렇지. 네. 그런 정도의 반전이 있는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점수 써주시고요. 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우리 점수 안 쓰고 계시죠. 네, 몇 대 몇? 네, 계속 똑같이 가고 똑같네요. 있네요. 오늘 뭐 이렇게 점수가 잘 원래 잘 안 맞는데 이렇게까지 맞진 않는데 이상하네요. 점수 맞는데 왜 기분 나쁘지? 아니, 기분이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굉장히 여기 손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갑자기 저기 날아갔어.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전보 32 CP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리뷰를 하게 될 기어가 이제 마지막 가장 기어죠? 뭔가네 성아 씨의 그런 기운을 강하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타가 그렇죠. 아닌가? 성화정 시그네처. 그렇죠. 네, 성화정 시그네처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정성화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